서산 스님의 말씀에 객이 완고하여서 정수가 정청하고 해월이 방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의 그릇이 완고해야 그 개의 그릇에 선쟁의 물이 담겨서 아주 맑고 청정하게 되고 그 정수가 청정해져야 그 그릇에 해월이 방인이라 지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 지혜가 다 따로 아니다 말이죠. 하나라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유를 하고 선정을 닦으면 아무래도 배가로 정진이 정장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계율을 가장 먼저 전하신 자장율사는 오령지계 일일 이사라. 내 차라리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불은 파괴 일생이생이라 그렇죠. 파괴하고서 일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생명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계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보면 뭐 불살생 불투도 불음 불망어 불음주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죠. 그것은 결국 수행과 직결되고 깨달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개는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개의 지킴은 수행으로 성화되고 깨달음으로 성화되어야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계를 지키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만 결국 그런 것은 아니죠. 혹 율사가 지키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키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지킴은 반드시 수행, 그 수행은 반드시 깨달음, 오후는 이타라. 그 깨달음은 뭐겠어요? 계를 지킴도 중생을 위한 거고 수행을 하는 것도 중생을 위한 거고 결국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그 목적이 중생에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방금 읊어드렸던 그런 이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머리에 외워봐야 활발한 그런 기운이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것은 기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간경하는 사람보다도 염불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골똘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고목하기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고목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고 피워야 돼요. 간경자나 염불자보다는 더 나아야 돼. 간경자나 염불자가 무성한 나무에 꽃을 피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메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썩어 빠져가지고 꽃이 잘 안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고목에 한 송이라도 꽃이 매달려 있으면 아름답죠. 벚꽃도 청주한 그 나무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쯤 썩었지만 그 고목에서 한 가지 축 늘어져서 피어있는 벚꽃 그게 뭔가 좀 더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런데 그 고목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목에 꽃을 피우게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통하는데 다음 기전은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개화라 들어보죠. 이건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화개가 아니고 여기는 개화라. 철수개화. 무쇠나무에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겠어? 무쇠나무에 무슨 꽃이 피었나? 무쇠나무에 꽃이 피었다. 아, 청동에 녹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응? 청동에 녹 난 것도 그건 꽃은 꽃이라? 어쩌다가 운 좋게, 응? 버섯이 하나 피어 있거나, 그걸 철수 개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해해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쇠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응? 철수에 무슨 꽃이 피냐 말이에요. 그런데 필 수 없는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사람들이 경전문으로 들어가는 수행자들이라니까요. 그냥 건강한 나무에 좀 더 봐주어서 고목나무에 꽃을 피게 하는 것은 강경자, 연불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철수개화의 의미, 철수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무쇠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지계가 청정하고 올바른 수행에 지의 달이 솟아나게 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각이 골똘해지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이 흔히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다잡아서 정말로 일밖에 없다. 인생 한번 태어나지 아니 한샘 치고 오직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전생애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화두 하나만 챙겨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생력등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고조사들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요 선남자 선여인 하야 이만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 일체 제세계에 상묘 칠보와 급제 인천 최승 안락하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흔히 이제 유자를 번역할 때는 있어서 그러지만 유자를 유인이라 어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혹 선남자와 선녀인이 이런 뜻도 돼요. 시방에 무량 한량없고 무변 끝없는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불찰극미진소 부처님의 국토에 지극히 작은 티끌 수만치 많은 일체 세계에 상묘칠보와 그러니까 수많은 세계에 최고 좋은 칠보와 그래서 상묘라고 하는 것은 최상이고 묘자는 희묘한 그 말이야. 아주 신비한 칠보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좌수정 그거 우리나라 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것들은 이 보석은 보석 자체로서 돈이 나갈 수 있지만 가공기술이 좋아야 돈이 나가거든요. 가공기술이 좋아야 돼요. 남방에 가면 루비가 그냥 루비처럼 널려서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공기술이 굉장히 서툴러.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기스가 다 나 있는 거야, 기스가. 그러니까 값이 없어요. 이 보석은 가공을 잘해야 이게 빛이 나고 돈이 되는 거다 말이야. 우리나라 자수정 같은 경우도 이게 돈 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잘하면 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 가는 칠보라 해도 가공을 잘못하면 이제 값이 떨어진다. 어쨌든 여기서 최상의 칠보와 아주 귀묘한 신비한 칠보와 및 인천의 최승 안락 을 가득 채운다만
인간과 천상의 최승의 안락함을 채워서 안락한 것들을 가득 채워서 보시이소 일체 세계 소유 중생하며 그곳에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최고 좋은 거 다 갖다 준단 말이야. 인간과 천상의 최고 안락한 것들 다 갖다 준단 말이야. 칠보도 다 갖다 준단 말이야. 보시한다. 공양이소 일체 세계 체불 보살로 돼 그곳에 일체 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하되 경이소 불찰금 미진수가 봐야 그곳에 불찰금 미진수 세월을 지나서 상속보단에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소득 공덕과 얻은 공덕과 약보 요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 원왕하고 이 원왕 십종 광대 행원을 원왕이라 그래요. 모든 서원 가운데 가장 큰 서원이라고 왕이라 붙였어요. 듣고 일경 의아에 한 번 귀에 살짝 스쳐서 소유 공덕 얻은 공덕을 비유한다면 전 공덕은 백번 불급이며 전 공덕이 뭐야? 칠보 공덕이라 최승 안락 공덕. 아무리 인간과 천상의 최고 안락한 것을 안락한 모습을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가는 칠보와 묘한 보배를 갖다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 십종 광대 행원을 한 번 귀에 살짝 스친 것만은 못하다. 그 차이가 백분의 불급이리라. 금강경에도 나온 거야. 칠보 공덕보다도 사신 공양보다도 내 육체를 버리는 공양보다도 뭐요? 금강경 사구계를 귀에 한번 살짝 스치는 것만 못하다. 백분의 불급이며 천분의 불급이리라. 내지 우판이 사타분에도 역불급이니라. 내니 내지 우판이 사타분에도 또한 하나도 미치지 못하다. 어떤 철학의 논리 우판이 사타는 인도 전통사상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철학의 논리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반분의 일도 못 미친다 그랬습니다. 혹부유인이 이심신심으로 혹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깊게 믿는 마음으로서 어차대원을 이 열 가지 큰 서원을 수지 독송크나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그 순서가 많이 읽어야 외워지는 거죠. 외워지는 거죠. 내지 서사 일사구게 하면 내지 일사구 개송이라도 쓰거나 뺏기게 되며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라. 법화경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느냐면 너무 가능성을 깊게 넓게 시사하다 보니까 법화경 냄새만 맡아도 성불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응? 법화의 법자만 들어도 성불한다. 가능성을 길게 본 것이거든요. 일생만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법화행자의 좌복만 딱 깔아줘도 말이죠. 가방만 들어줘도 성불한다. 성불했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무한 가능성이에요. 법화경은 무한 가능성이에요. 인연이 있었으니까 법화행자와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인연이 있었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법화의 법이라고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스님하고 인연이 없는데 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겠어? 따라서 중중 깎아중 해도 이놈은 다음 생에 딱 성불을 한다는 거야. 나를 모르는데 그게 어찌 중중하겠어? 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찌 중중하겠어? 무한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무한 가능성에 수기로 일관되어져 있는 경전이 법화경. 수기가 뭡니까? 내 생에 성불한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 생에 성불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황의 경을 보고 항상 법문을 하거나 강설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80평생, 소위 70대 초반에 시작을 하여서 8년,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죽기 이틀 전까지 설한 경전이 법화경이거든요. 열반하시기 이틀 전까지 설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숙할 대로 완숙한 분이야. 현실적으로는 인생을 70을 넘게 살았고 이상적으로는 당신의 깨달음이 완벽하게 성화된 거죠. 아주 결정체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저들이, 저 중생들이, 모도 중생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깨침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침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끌어들여서 한마디에 법문이라도 듣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것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탕까지 주워가면서 같이 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말이죠. 연세가 드시면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놀아줄 사람을 찾아놨어야 돼요. 그렇죠? 요사이 같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와 동등한 자격으로 있는 놈이 한 놈 있는데 그러면 손자라. 그렇지? 그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놀아. 잘 안 놀아줘. 그래서 사탕을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그놈은 냄새가 나도 할아버지 입에서 발에서 가슴에서 냄새가 나도 그 사탕 하나 얻어먹는 욕심에 놀아주는 거지 진짜 놀아주는 건 아니요. 그런데 생각이 다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공자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했겠어. 일곱 살이면 완벽한 이성적 사리분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몰랑할 거라고 할아버지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놈도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 난 사탕이지. 너가 아니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이래 놀아주었든지 저래 놀아주었든지 할아버지는 손자하고 놀면 것뿐이라.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위아래 다 떠나고 가까이 있는 부모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자식마저도 떠나는 그런 입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린 손자는 인생을 몰라서 천진하고 할아버지는 한생을 거쳐서 천진하고 그래 딱 코드가 맞는 거야. 응? 이래서 천진했든지 세상을 모르든지 저래서 천진했든지 세상을 모르든지 두 코드는 똑같이 맞아요. 응? 그러니까 꽤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마치 부처님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노는 것과 같이 법화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사탕을 가지고 오늘아 그래 와봐.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 들어봐. 한마디만 들으면 사막도를 면하고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니까 이 얘기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달래면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저는 읽을 수 있어요. 늘상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데 간절함, 아주 애잔함 그냥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능성의 숙이다. 그 법화경에서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서 이것을 법화 오종법사 이렇게 그러거든요. 수지, 독송,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설까지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사구계송이라도 서사하게 되면 속능재멸로 오무간업하고 속기능이 오무간업을 재멸하게 된다. 오무간업이 뭐냐면은 아비지옥의
다섯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옥이 이제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아비지옥. 첫 번째는 귀가 무관지옥이라. 아비지옥을 일명 오무관지옥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귀가 무관지옥. 또 수고 무관지옥. 고통을 받는데 간단히 없이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시 무관지옥. 그 고통을 받는 시간이 계속 끝날 날이 없어. 그 다음에 명, 목숨이 끝이 없다. 형, 무관지옥. 이렇게 해서 이제 오, 무관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지옥이라. 지옥을 다섯 부류로. 여기 들어가면 나올 기약이 없어. 무관이라. 간단함이 없다만. 그래서 오, 무관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일사구 계송 한 귀절에 말씀만 듣는다 하더라도 무관지옥을 재미하게 되고 소유 세간 신심 등병과 기존 있어왔던 세간의 몸과 마음 따위의 병과 종종 고뇌와 다양한 고통과 번뇌와 내지 불철강 미진수 일자급을 내지 부처님 국토에 지극히 적은 티끌 수 많지 많은 일자급을 계속 소지하며 다 소지함을 얻는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다르죠. 화두 하나만 딱 깨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의인데 여기서는 한 사구계송만 딱 들어버리면 해결된다는 주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의 한 귀절 한 말씀이라도 결국 수지독성 서서 하는 건 뭐겠어요?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거. 펼쳐 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두 하나 깨부시면 천하통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화두를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믿을 수 있고 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고 해내겠느냐 말이죠. 그 믿고 하니까 되는 거다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예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모든 것에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봤을 때 폭리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뭐 무슨 평생을 해도 안 되는데 이를 사구계를 수지독송 서사하면은 오 무관업을 면하고 몸과 마음의 어떠한 고뇌, 병 다 제멸된다 이랬단 말이야. 응? 화두 하나 탁 깨부셔버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한 논리와 다를 바는 없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는 항상 뒤에 찬탄송이 나와요. 이와 같이. 결국 많이 읽어놔도 돼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반조를 해야 돼요. 화두 드는 사람은 금강경을 읽거나 보현 행운품을 읽거나 그대로 화두로 그냥 관하는 거지요. 기도한다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자체가 내 기도가 이먹고가 되는 거잖아. 그대로 두드리거나 밥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다 되는 거라. 그렇게 돼야 돼. 안 돼도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화두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건 좌선밖에 아니라 참선이 아니라 이건 그건 좌승이라. 행주좌와 중에 좌밖에 안 된단 말이죠. 행선, 주선, 좌선, 와선. 동산 스님은 와선을 시켰다니까요. 12시 되면 쭉배 착 넘는 거라. 반짝이 누워가지고 조는 놈은 사정없이 패버리는 거머선언에 살아보신 분. 범어사 선언에 살아보신 분, 그런 기본 선언 그게 없어서 안 살아보셨나? 거기 장군죽비는 이런 장군죽비하고 질이 다른데요? 완전히 몽둥인데요? 죽도 같은데요, 완전. 보통 장군죽비는 소리가 나잖아요. 또 요사에 뭐 대나무로 만든 거, 보통 저런 이제 죽비인데 좀 길게 해서 착착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그건 하나라. 가운데 타진 게 없다니까. 응? 치면 소리도 안 나. 한 놈 잡아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응? 그거 맞으면 시원하다니까. 잘 치니까. 장군죽비 치는 방법도 있잖아. 장군죽비를 잘 치는 사람이 선언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는 도가 터이는 거라. 낯질도 도가 터이고 경의질도 도가 터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도 도가 터이고 천하에 도 아닌 게 없잖아요. 응? 죽비 치는 것도 도가 터이는 거라니까요. 마이크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스피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건 많이 가까이 된다거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형 가수는 가장 먼저 가서 뭘 파악해요? 스피커 상태를 먼저 파악하죠. 공간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소리를 높여놓아야 되는지 일단 사람이 차버리면 감이 안 와요.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조용필이가 북한 가서 공연을 처음 하고 왔는데 제일 먼저 가서 본 게 뭐예요? 그 공연장. 능라도에서는 못했거든. 소문난 게 능라도인데 그래 지나다가 능라도 능라도 하니까 능라도 가봤잖아요. 당신이 공연한 그 장소 가가지고 첫 번째 본 게 스피커 상태거든요. 우리야 스피커가 좋잖아요. 거기는 좀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더 잘해놨거든. 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형편없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최고 좋은 거예요. 거기는 사회주의가 본래 그런 거라. 하라 하면 없는 것도 훔쳐와서도 딱 갖다 놓는다니까. 군대 뭐야. 군대 가면 그러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밤송이도 까라면 깐다 하잖아. 뭘로 까는지 나도 몰라 깐다. 기구도 안 주고 까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들은 항상 일생이 뭐예요? 이 스피커와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100여 명 가까이 앉아버리니까 이 소리가 죽어버려. 먹어버려. 빨아당겨버린다니까요. 그걸 계산하고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빈 공간에는 스피커 없어도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결국 사람이 차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스피커 조절을 잘하고 마이크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도가 있단 말이죠. 도가. 우리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여기서 말하는 보현의 행운품의 한 개송을 읽는 자체가 인연이고 화두를 드는 자체가 인연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무간업, 신심의 병고, 고뇌, 또 수많은 악업들을 소지할 수 없다. 서사하고 수지독송하기 때문에 수자들은 화두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극후에는 일체 악업이 다 소지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